현존하는 최초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본 직지. 불자는 물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유산으로 자부심을 더하는 문화재인데요. 이 직지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 본 직지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로 불신 깊은 불자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더 의미 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제작 환경으로 마무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40여 년 전, 은사 스님의 직지 심체 요절을 금속 활자본으로 제작해야 했던 석천 스님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절을 떠나려 합니다. 그때 나타난 묘덕의 간곡한 요청이 지금의 세계문화유산 직지를 잇게 했습니다. 1377년 고려 우왕 때 간행돼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 최초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 영화 우리는 1372년 은사 스님인 백운 화상의 직지 심체 요절이 금속 활자로 완성되는 역사적 사실과 환생한 주인공 석천 묘덕의 사랑 이야기 허구가 결합돼 있습니다. 석천과 묘덕이 못내 둘이 사랑하지만은 백운 화상의 큰 뜻을 받들어서 둘의 사랑보다는 직지를 만드는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직지를 주제로 연극이나 뮤지컬, 다큐멘터리는 있었지만 영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청주대학교 동문 50명이 제작비를 모으고 재능 기부로 제작해 더 뜻깊습니다. 천태종 구인사 신도로 어린 시절 불가와 인연을 맺은 후 불교에 심취한 최성훈 감독은 영화를 통해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담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모두가 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한떨기 꽃이라는 것, 부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최 감독은 이 영화를 전주와 부산 등 국내 국제 영화제와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 등에 출품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전할 계획으로 마무리 작업에 매진 중입니다. 현재는 촬영을 마무리하고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작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뛰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서 부처님 전에 바치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발판 삼아 가지고 꼭잘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 드리고 싶습니다. 직지에 한평생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현시대로 이끌고자 하는 최 감독의 소중한 바람이 극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